안녕하세요, 장민호입니다. 짜잔, 오늘은 녹음실에 왔습니다. 2022년 1월에 발매 예정인 저의 미니 앨범 수록곡, 오늘은 이제 두 곡을 녹음하는데요. 알고 보니 혼수 상태의 뚝뚝이라는 노래입니다. 이제 지금 또 노래를 녹음할 텐데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컨디션이 좋고, 그냥 본격적으로 녹음을 잘해서 또 좋은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 무척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고 계셔서 좋은 노래를 들려드리는 게 제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어서 곡 고르는데 조금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했어요. 수많은 작곡가분들께서 노래를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아직까지도 모니터하고 있는 곡들도 있어요. 사실은 2022년도에 또 따로 나올 뭐 앨범이나 계속 모니터하면서 노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갈 앨범은 모든 곡이 선택이 끝났습니다. 녹음만 잘하면 여러분께 좋은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녹음 한번 함께 구경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두 곡 이렇게 또. 아이고, 아닙니다. 아니 근데 진짜 덕분에 너무 좋은 노래를 녹음 잘한 것 같아요. 내가 부르는 스타일이 워낙에 명확해가지고 요새는 곡을 할 때 니네 어때? 이렇게 많이 좀 물어보는 편이야. 네네. 상반되는 곡으로 그 두 개가 너무 두 개가 분위기가 너무 완전 달라가지고 완전 달랐어. 흥과 한이 동시에 이제 진짜 흥과 한이 동시에 정리는 일단 다 됐나? 트랙이? 진짜로 만약에 이상하다 싶으면 한두 군데만 수정하면 될 것 같고. 네네. 뚝뚝뚝에서 뒤돌아 할 때 뒤돌아? 이런 아짜 소리가 네네. 이게 서로 다 달라. 맞아요. 네, 맞아. 달라요. 다 달라서 완전 그 갈성의 뾰족한 소리 아까 중간으로 소리 낸 게 맨 마지막에 한 버전이 네, 딱 요 소리야. 그러니까 나는 요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 나는 저도 그러면 그걸로 통일을 들어보고.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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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원래 오늘은 콘서트가 계획이 되어 있던 날인데요. 아쉽게 하셔서요. 그래서 오늘은 새 앨범 타이틀곡 정답은 없다. 안무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라이브를 호흡에 맞춰서 해야 돼서 안무와 함께 라이브 연습하러 왔습니다. 여기 왔어요. 친구들 아주 신이 잔뜩 났어요. 열심히 해준 우리 댄서 여러분들. 메모가 아니고 형광펜이 어떤 거야? 오늘은 원래 우리가 크리스마스 공연이 있는 날이라서 데이트도 안 잡고 장민호와 함께 연습을 네 명의 핑클 여러분들 진심으로 한글자막